자, 테스트 버전이고 테스트업이에요. 현과라고 나도 그 집 주문이소. 모두 전호해. 감사합니다. 자, 새로운 살인마. 생일이라고? 쌍둥이. 아, 네, 이응이 형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요. 얘네 둘이 이제 샴쌍둥이인데 한 명은 이렇게 약간 몸속에 이렇게 있는 약간 그런 설정이야. 샬롯이라는 이름이고 조그만 애는 빅터예요. 김도한테 1000원 줘야지. 배경 이야기를 보시면은 얘네들은 뭐 중세시대 때 살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형이잖아. 그래서 마녀가 낳은 악마 의식의 어? 결과물이다 이래가지고 얘는 어머니가 마녀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했어. 아, 네, 쪼후쪼후님 11,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화형을 당하고 얘네들도 이제 어? 악마의 자식들이라 이래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다가 빅터가 죽었어. 그리고 엔티티가 데려온 거지. 그래서 이제 빅터가 이렇게 있고. 아, 네, 생일 축하님 22,200원.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네 되게 불쌍한 애들이야. 내용은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생신이니까 1,000원 줘야지. 아, 네, 생신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뭐 새로운 살인마 이제 퍽을 볼게요. 호더.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수필살 김도한테 일정 범위 내에서 상작강을 하면은 알림이 갑니다. 살인마한테 펑 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자가 두 개 더 생겨요. 맵에. 그 대신에 김도 오빠 생일 축하해. 회사라 돈에만 쏘고 있다. 올게 사랑해. 아, 네, 포프코 092군님 만원 감사합니다. 지금 번역이 개판이라서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만원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기능이고. 자, 두 번째 퍽은 이거는 뭐냐면 발전기를 발로 차면은 다른 발전기가 자동으로 이제 발로 찬 상태가 돼요. 40대 발전기를 한 대를 차면은 다른 발전기도 발로 찬 효과가 되는 거죠. 다른 거 세대가. 그래서 저는 이게 깜상이랑 같이 쓰면은 나도 오늘 생일임 친구. 거의 루블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은 이거 되게 좋아. 이거 생각해 보면 이게 쓰기에 따라서 모르겠다. 형, 조심해. 생존자들이 사커킥을 한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일격. 이거는 뭐냐면 돌진거리가 미터가 아니라 퍼센트예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60%고 3밥 기준으로 100%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런지거리가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아, 네, 청명농림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전기가 완료될 때마다 토큰을 주는데 그거,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토큰을 써가지고 런지를 두 배 거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퍼센트랑 미터를 헷갈리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강대수님 11,000원.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 샬롯의 기본 이속은 4.6, 유튜버기 평균이고요. 빠른 편이죠. 공포 범위도 32m 보통이고 키는 약간 큽니다. 키가 커서 좀 느려 보여요. 김과도 그리고 미리 생존자도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아, 네, 남극 콜라곰님 감사합니다. 내 첫 돈을 받아줘, 타흐. 자, 새로운 생존자 엘로디 버먼트. 아, 네, 강대수님 11,000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바이코딩 공구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청명농림님도 22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제 뭐 클로데 니탄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부모랑 주변인을 클로데보다 이쁜 것 같아요. 훨씬 이쁜 것 같은데? 자,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 한번 볼게. 만세, 재취업에 성공하여 부유한 파리 가정에서 태어났다. 얘는 뭐 예술가인가 봐. 라면, 김도의 대바대, 13개월, 행복사. 고고학자인가? 고고학자인가 본데 인디아나 존스 같은 애들이야. 생존자가 챙긴 게 너프든 클로데 까네요. 아, 네, 달빛 중독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을 파헤치다가 60m가 아니라 60피트 정도 한다고 했으면 엔티티한테 납치당한 거지. 자, 퍽을 봅시다. 판단. 토큰을 3개를 보유한 채 시작한다. 상자가 열렸다면, 그러니까 상자가 이미 열려 있어도 누가 그 상자에 있는 걸 가져갔어도 상자에서 또 아이템을 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방제 바꿨냐고요? 아, 안 바꿨네? 아, 바꿨는데? 바꿨어. 아, 이거 방제 나라 크로포트 살인마가 이거 금지어라서 안 돼. 살인마 금지어라서 안 바뀌었네. 오케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리고 상자를 더 빨리 열 수 있고요. 이게 삼밥 기준으로 60%인가? 잘 모르겠네. 자, 두 번째 퍽. 속임수. 이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캐비닛에 들어간 것처럼 헤이크를 칠 수 있는 퍽이에요. 애들을 데려다가 생존마들 사이에 그러니까 달리다가 캐비닛에 들어가는 액션을 하면은 안 들어가지고 그 대신에 발자국이 3초 동안 사라집니다. 그 능력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런 기능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캐비닛에 들어가는 대신 능력이 활성화되면서 발자국이 3초 동안 사라지는 트릭쇼를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나온 거야. 세상에. 예. 그 대신에 달리는 상태에서는 캐비닛에 못 들어갑니다. 예, 걸어다니는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능력을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힘찬 발버둥. 이건 뭐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잡혀갈 때 같이 끼고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지렁이 들쳐매고 잡혀갈 때 발버둥 게이지를 35%를 진행을 시킨 다음에 판자 근처로 지나갔을 때 능력 활성화가 돼요. 거기서 판자가 떨굴 수 있습니다. 지렁이 매달린 채로. 김도에게 1,000원 주어. 이제 살인마들은 판자로 지렁이 나르지도 못합니다. 이제 함부로. 아, 뭐 전부터 위험했지만 이제 더 위험하게 됐죠. 이거는 약간 조건부예요. 이거를 쓰려면은 슬리퍼 같은 거랑 같이 써야겠죠? 슬리퍼 같은 퍽이랑 같이 쓰면은 그래도 판자 근처로 안 가. 아무튼 생존자. 살인마. 방제목이 미역국이던데 스피릿 머리카락 먹방입니까? 야, 일단 살인마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스텀으로 좀 돌릴게요. 자동 판자 내려. 자, 그냥 뭐 조건 없고 그냥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사람부터 그냥 같이 게임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오 야얀 놈, 사람을 판자로 쳐. 들어가야지 일단은. 한 판만 일단 커스텀으로 하고 일단 직쳐도 봐야 되고 받을 게 있으니까 어떤 메커니즘인지 알아야 돼. 온라인으로 해놓고 지금 왔는데 주모님이 계신데. 자, 일단 잠깐만, 이 친추를 몇 명만 받아서 일단 선착순으로. 근데 친추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들어오시면 여기 요 안까지 들어오셔야 성공이에요. 요 안까지 들어오셔야 성공입니다. 일단 친추를 한 10개 정도만 받아야겠다. 5개 정도? 수락. 그러니까 지금이 판자로 생일빵을 날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지금 이쪽 방으로 그냥 들어올 수 있나요? 수락. 들어와진 건가? 팽미미미미님이 참여했습니다. 자, 직쳐도 봐야 되고 당신은 톱사 안에 들어올 것인가. 자, 이거 새로운 기술도 봐야 되고. 고문퍽 없냐? 고문격. 자, 새로운 기술 에드온도 좀 좋은 거 껴볼까? 아니야, 에드온은 일단 보통의 에드온으로 가자.
아니 에드온을 일단 빼고 에드온을 일단 빼고 합시다. 뿌레드온 늘어달라고요? 아니요 그냥 할게요. 예. 자 이거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거 어떻게 들어오게 하지?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이거 온라인 돼 있거든요 지금. 참가 허용을 해놔야 되나? 이거 뭐 해야 돼? 에드온 사용을 활성화합니다. 일단 에드온은 빼자. 이렇게 친추! 친추 됐어 지금. 이제 들어오시면 돼요. 동물 됐고 맵은 신맵 없나요? 여기인가? 혹시 지금 대바대 첫 판째신가요? 네, 대리, 윤의 대리. 아, 네, 블랙은 파사칠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신맵은 없어요? 오토에이븐 리메이크. 오케이, 오토에이븐 가보자. 오토에이븐 리모델링 됐다 그랬지. 다 거기가 거기 같아. 난 솔직히 맵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여기?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지. 자 일단 초대를 좀 해볼게요. 제가 초대하면 들어오겠지? 아 몰라 다 초대해 그냥. 자 먼저 들어오는 사람부터 먼저 들어 그냥 선착순입니다. 여기 들어오셔야 여기까지 여기 안까지 들어오셔야 성공이에요. 아 빨리 오라고 나 생일이라고. 빨리 오라고. 아 빨리 오라고. 뭐지 버그인가? 방 다시 파야 되나? 신추 한 다음에 방을 다시 파야 되나? 메시지를 읽어봐야겠다. 아 테스트업 깔고 있다고? 아 씨 테스트업 깔고 있다고. 오케이 테스트업 깔고 있다고. 그쵸 테스트업도 깔아야죠. 1대1 데이트 갈까? 아니야 1대1 데이트는 좀 없고 우리 4명 오붓하게 있어야지. 사실 시청자는 AI였고 진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을까? 가스 헤븐. 가스 헤븐으로 간다. 신설 인마 은근 라오어이 근육 고릴라 닮았다. 우잉. 님들 이거 그거 뭐지? 다 기억하게 만든 다음에 먼저 기어오는 안 들어와지는 건 아니죠? 그냥 테서 깔고 있는 거지. 뒤에 주전자 달고 다녀. 얘. 이게 왜 이런 보따리가 왜 있냐면은 그 피터랑 도망쳐 다니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가재 도구들을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거야. 불쌍한 애들이야 얘네들. 마녀 사냥꾼들이 얘네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계속 도망쳐야 됐던 거지.
그래서 주전자가 있어. 나 지금 버스 탔어. 금방 도착할 거야. 되게 불쌍한 애들이. 감사합니다. NTT가 고용해 줬잖아. 왔다. 어떻게 왔냐? 왔어. 님들 발전기 다 돌려도 나가지 마세요. 저 이거저거 테스트 해볼 거니까. 응? 직처도 좀 보고. 어? 이거저거 해볼 테니까. 아, 특급 일단 대섭 가는 척 하자. 특급 도체 기다리나 봐. 김도한테 직처를 당한다고? 업계 포상이네. 아, 대포동 이온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아이템 허용하자. 어차피 실험이니까. 나는 일단 기본 기본 능력을 보고 싶어. 그냥 아무것도 적용 안한 능력을 보고 싶어. 아 감사합니다. 아 테스트업은 어떻게 까냐면은 그 뭐지? 그 데바데 우클릭하고 그 들어가서 그 베타로 바꾸시면은 자동으로 패치돼요. 자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성공입니다. 여기 못 들어오셔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나가지 말고 내 앞에서 뒤돌아서 있으세요. 빠른 자가 승리합니다. 신규 생존자 좀 해보세요. 신규 생존자. 아 친취요. 제 친취가 지금 꽉 차가지고 못 받아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신추 슬롯이 많지가 않아요. 좀 여유를 또 남겨놔야 돼요. 제가 꽉 채울 수가 없는 게 나중에 또 뭐 할 때 이제 좀 여유가 있어야 돼가지고. 아 네 김오건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키히라 같다고? 맞네? 그 히오스에 나오는 걔 좀 닮긴 한 것 같아. 살짝 닮은 것 같아. 젤다냐고요? 아닌데요? 김도한테 네, 링크인데요? 느끼고 맛보고 즐겨지는 방송 유머 역대급 포상. 이렇게 된 거 스팀 한 달 이상 미접 독자 선회자. 전 한 번 했어. 이곳이 진원과 검은 놈 중 누가 일을 다 잘합니까? 아, 네, 응, 아니, 감사합니다. 와, 20렙이다. 어떻게 했어? 20렙 어떻게. 10년 유저인가? 뭐, 히오스. 블리자드 도타를 말하는 건가? 그거 출시도 안 된 갓겜이잖아. 이거 내용 되게 불쌍해, 얘네들. 우리는 해낼 거야. 그러니까 남매죠. 빅터, 샬롯. 근데 그런 것도 있다며. 샴쌍둥인데. 나는 왜 대바대를 안 샀는가? 오늘만큼은 진짜 천추에 한다. 그 엄마 뱃속에서 흡수되는 경우도 있다며. 그냥 태어나기도 전에. 그걸 소재로 한 아마 그런 소설도 있을 거야 아마. 베니싱 트윈 현상. 어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한 명이 그냥 한 명을 흡수하는 거야 그냥. 게임에도 있어요? 어. 아 나 그 게임 했던 거 같은데? 맞나? 옛날에? 맞아 나 그거 했었는데? 그 인디게임? 어 그래서 그 베니싱 트윈 현상 때문에 애를 낳는데 자기 유전자가 아닌 거야. 친자가 아닌 거야. 보니까 그 생식기 부분이 자기 형제 베니싱으로 흡수한 사람 생식기만 거기 남겨져 있던 거지. 어 그런 일이 있었대.
자, 마지막 한 명. 행운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그거 실화인 게 더 소름. 어, 실화였대요. 신기하다. 어? 뭐야? 이 옷을 한 벌 더 줘요? 특수들 무슨 말만 하면 다 알고 있네. 이게 집단 지성이라는 건가? 이 기본으로 옷을 두 벌 주나 보네, 상의를. 오. 신기하다. 형 그래서 어, 기본 옷 두 개야? 어, 좀만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봐. 야, 얼굴 잘 보여서 좋다. 빅터도 좀 보여주지. 외국 사례로 딸을 낳았는데 딸이 나중에 배 아파서 병원 갔는데. 얘 왜 멀쩡하게 생겼냐고요? 이쪽 이 아랫부분은, 이 가슴 부분은 안 멀쩡해요. 인간형 뻐꾸기죠.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자기 몸속에 쌍둥이 형파편인가 있었대. 어, 그 스티니싱 트윈, 베니싱 트윈 현상이잖아. 좋았어. 사실 저거 빈터가 아니라 잼미님. 감사합니다. 자, 다 오셨네요. 출발합시다. 아, 신규 살인마 일리언인 거죠? 준비해, 준비. 체스트 버스터 맞죠? 20랭 비랄패 왔어. 어? 신캐. 신캐, 신캐. 신캐. 오케이, 준비. 여차해. 여차해, 여차해. 고. 레디 막아. 오케이. 달리기도 빼앗기고 머릿수 컨셉도 빼앗기면 군단에겐 뭐가 남은 거죠? 글쎄요. 난 데모고르곤이 오히려 불쌍하던데. 어? 그 조그만 애가 데모고르곤 그냥 그거라서. 애기 고르곤이야. 근데 모르겠어. 얘가 어떻게 성능이 조정돼서 나올지. 근데 나는 좀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오지에 건 다음에 본체로 아오지 길막한 다음에 터널링 가는 거야. 그럼 그렇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지 않냐? 응? 보면 알아요. 님들 이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보시면 알아요. 생각해보니까 살인마 아오지 길막 안되잖아. 그렇네. 그래도 무서워서 안 오.. 못 오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형, 해보면 자, 알 거야. 생존자들이 샬럿입니다. 런디. 자, 빅터 분리. 누르고 있어야 분리되네? 자, 분리해볼까? 으잇! 컨트롤 누르면? 누르고 있어야 되네? 아, 누르고 있어야 바뀌네. 여기 우리 빅터가 있습니다. 이제 내 몸에서 분리된 그 잭간이고요. 빅터. 그리고 빅터를 조작해서 어! 이게 머리에? 올라타면 자동으로 풀리네? 아, 그리고 이게 전환한 다음에 아, 이게 머리에 달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어! 죽었어. 자, 이제 또 분리를 시켜서 창틀! 창틀 넘을 수 있는지 보자. 창틀!
아, 너무 높이 올라가는데? 아, 뭐야! 야, 야, 발로 그만 차! 야, 야, 씨, 나 앞이 안 보여. 야, 빅터는 손전등 안 되지 않냐? 다시. 야, 빅터한테 손전등 해보세요. 어, 빅터한테 손전등. 안 되는 거 같, 어, 되네! 되는데? 되네. 빨리 창틀 넘어봐. 창틀 있는 거 맞춰볼게. 창틀 저기서 머리 빼꼼하고 계셔보세요. 비겨봐. 곳에서 떨어지만 죽는데. 비겨봐. 에이, 야, 발로 차지 마. 야, 이거 뚫어야 되는데. 이거 이동 속도 4.6 넘는 거 같은데? 키가 작아서 빨라 보이네. 어이, 어땠다. 특수 능력이 일정 시간 생존자로 변신 가능한 살인마 나오면 좋다. 야, 머리 벗겨졌어. 야, 머리 어디 갔어? 얘 머리 어디 갔어? 머리 어디 갔어? 그 갈고리에 걸어야지. 오케이, 갈고리. 아, 그래, 긴 런지 한번 보자. 긴 런지. 그냥 런지 말고 른디. 간다. 른디. 오케이. 런지 길이 두 배. 런지 길이 두 배. 야, 머리 이렇게 달리는데? 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풀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뭐지? 허공에 떠 있는데 아까? 망태 할아버지 날아간다. 풀어봐. 이제 풀어봐. 예, 풀어봐 이거. 어, 오케이. 네가 죽였어. 야, 우리 그럼 밝은 데로 나와서, 님들 밝은 데로 나와보세요. 그 사커킥 하는 거 볼 테니까 바로 차지 마시고 제가 차라 그러면 차세요. 사커킥 보여. 지금 차지 말고 좀 이따가 여기다 놓을 테니까 기다려. 자, 지금 차봐. 자, 갈고리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갈고리 갑시다. 자, 이제 누가 살인마지? 발전기도 발로 한번 차보고. 갈고리에 걸린 생존자한테 덮치기 한번 해보자. 자, 님들 발전기 돌리세요. 이제 그냥 할 테니까. 자, 이제 유입당 한 다음에 자 그냥 해볼게요. 님들 평소 하시던 대로 게임하세요. 그러면 이제 자 이제 발전기도 돌리고 자 이제 하시던 대로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저 끝에서 나 시작한다. 자, 그럼 이렇게 가다가 자 이제 도망쳐야 돼. 님들 판자도 내리고 이제 도망쳐야 돼. 정상적으로 이제 게임해야 돼. 걸렸어. 한자 때리고. 네, 빅터 분리. 이거 생각보다 느린데? 아, 눈네 그냥 이렇게. 오. 짊어지러 갑시다. 어, 근처에 사람 있어요. 이 빅터 근처에 사람 있으면 이렇게 표시되거든. 어, 네가 죽였어. 누시키. 약간 와, 약간 그 감지 능력도 하거든요, 빅터가.
감지 능력도 함. 와드 능력도 있고. 여기 이렇게 터널링하는 느낌으로 빅터를. 빅터가 왜, 아 갈고리 근처에선 빅터가 못 나오나? 좀 더 떨어져야 되나? 빅터가 안 나오네? 아 갈고리 근처는 안 돼요? 그럼 좀 좀 더 떨어져서. 오케이 가자. 이곳이 잔혹한 협곡의 은빛돌풍 이태기씨가 사는 곳인가요? 잡았다! 잡았다! 저기 헤드뱅잉하고 있어. 헤드뱅잉 발전기 말로 안 돼. 차주고 오케이 이거 4.6의 이속을 이용해서 허잇! 자 이거 뭐지? 어 일단 갈고리 걸어야겠다. 어 후레쉬 당한다. 후레쉬 오케이 어 빅터 판자 맞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님들 빅터 판자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대요 사람들이. 빅터 판자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님들 판자로 오셈. 판자로 오셈. 요거 내려봐. 요거 내려봐. 으잉! 죽었어요. 죽었어. 어, 힐하고 있네. 오케이. 자, 이제 식쳐봐야지. 가자, 빅터. 약간 데모고르곤 느낌. 오케이 잡았다. 어, 넘으면서 맞았네. 자 일단 일반 직처 보여드릴게요. 빅터가 없을 때는 약간 밋밋해. 그냥 툭툭 치다가 빅터로는 직처가 안 돼요. 호잇! 그래서 또 빅터로 바꾼 다음에 오오오 갑자기 좀 호잇! 아씨 이게 캐비닛에 들어가면 자 여기 왼쪽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 파르마! 파르마 나이스. 네, 빅터로 바꿔서 쫓아가기. 빨리 가 저기있다! 빅터님 감사합니다. 어! 죽었어. 빅터 죽었어. 하지만 샬롯도 이속이 4.6이라 나쁘지 않은 이속을 갖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이속. 어잇! 나 지금 빅터가 있을 때 아 잠깐만 안 걸었네. 걸어야지. 빅터가 아니라 스몰터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깔깔. 택기라 그럴까? 택기? 뿌띠김도. 뿌띠김도. 조명 빅터 상태일 때 본체가 폰자나 프레시 맞으면 어떻게 돼요? 어 그거는 아무 반응 없을 걸요? 그건 그거 아마. 안 되는 것.
괜찮아. 기타는 또 만들면 돼. 오케이. 뭐야, 어디 갔어, 빅터? 반짝강 준비해놨습니다, 센세. 여기 있다. 저 간다, 저 간다, 저 간다. 빅터, 분리! 헛! 히옷! 히옷! 다 죽어도 좋다. 어차피 용기병으로 만들면 그만이니까. 아! 아 뭐야! 바로 죽어? 오늘도 누나를 위해 자신이 몸을 날립니다. 바로 죽어? 분리하니까 김과 도라고 하면 되겠네, 합쳐서. 가자! 가자! 렛츠고! 자, 샬롯! 이거 나중에 생존마가 빅터 데리고 탈출 가능. 자, 이제 빅터를 죽여야 돼. 일단 빅터를 죽입시다. 근데 빅터 좀 죽여보셈. 빅터 쓰는 동안 샬롯 앞에서 티백인 하고 있을 생각하는. 얘가 죽여야지 빅터 있는 상태로 직차를 할 수가 있어. 죽여. 빅터 죽여. 죽이라고. 아, 그냥 죽이라고. 앞 쳐졌던 그 인력이 다시 분리되려 하고 있다. 됐다. 자, 이제 빅터가 있는 상태에서 직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한 명 있다. 지금 빅터가 나왔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직처를 하면은 직처가 달라져요. 일상부라고 하면 되겠네요. 직처가 두 개야 얘는. 이놈 시끼. 꿀맛. 예. 아 맞다, 님들 발전기 돌려서 출구로 나가 보셈. 이거 치료하고. 발전기 돌리셈. 이거 어떻게 이거 실효해서 그거 달고 한번 나가 보세요. 빅터 달고. 빅터 달고 나가봐. 나 보고 싶어졌어. 두 분은 지금 직처를 보여드리기 위한 고귀한 희생을 하셨고요. 빨리 발전기 돌리세요. 저거 안에 있는 거 하나 돌리고 요거 하나 돌리면 되겠다. 제가 가서 출구 미리 열어드림. 김도님 얘는 무슨 구예요? 얘요? 아 몰라요. 이젠 무슨 구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애구 쌍구 뭐 많아 그냥. 빅터는 달고야. 나는 짝집 점프 뛰는 연습해야지. 생각보다. 그냥 펀치 한번 하자. 님들 후레쉬 있으면 본체에. 아 지금 후레쉬 있는 사람 있나? 님들 후레쉬 없죠? 있으면은 얘한테 후레쉬 한번 지져보셈. 아직 다 쓰지 않았나 아까? 쌍구인지 애구인지를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나 점프 뛰는 연습하러 가야지. 바정이 빨리 돌리셈. 난 이거 연습해야 돼. 뺑뺑뺑이를 돌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쫓아오다가 넘을라 그러면 이렇게. 아 이거 좀 낫네? 이게 데모고 애기 고르곤이에요. 애기 고르곤. 자, 여기서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모으고 아 이거 걸리잖아. 잠깐만 다시 이렇게 모으고. 생각보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맞아, 애기 고르곤. 출구 어디임, 님들? 출구로 가자, 일단.
그리고 님들 힐 한 명 하세요. 그 달고 나가려면은 그 힐해야 돼, 님들. 이렇게. 히트 어디 갔냐? 아, 이거. 아, 이거 레버에서도 빅터 조작이 안 되네. 오. 그러니까 갈고리 근처에서도 안 되고. 님들 치료 한 사람 출구 근처에 서 있어 보셈. 이거 달고 한번 나가 보세요, 이거. 자, 나가지 마. 아직 나가지 마. 나 봐야 돼. 어, 나가 보세요, 한번. 뭐지? 안 나가지는 것 같은데? 님은 나가죠. 님 나가보세요, 님. 옆에 있는 사람 나가봐. 어, 뭐야, 이거 잼든? 어, 저 사람은 나가지는데? 님은 못 나가지죠? 아, 1인용 잼든이네. 오케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자, 빅터. 샬롯 소개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재밌었습니다. 기념 10년 묵은 야생실장 같은데. 자, 슬라임 캔님, 우리는 해낼 거야님, 흑울님, 팽미니 미니님, 아네 고마워요. 자, 저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살인마가 너무 선하게 생겼어. 자, 야, 선물은 따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분들이 저에게 생일 선물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빅터 자구 실장님 생각나는데 대결했어요. 자, 이제 생존자 아니 살인마 이제 일반 랭크 한번 돌려볼게요. 왕감사드립니다. 네, 왕감사. 자, 살인마 그냥 돌려보자. 판자 찌르기 챙겨왔는데 못 썼네요. 크크크. 아, 판자 찌르기요? 아 맞아, 그거를 못 봤네. 이 세팅으로 한번 가보자. 얼굴이 허리핀 노틀담에 야추같이 생겼어. 자, 한번 가봅시다. 아, 네, 트월킹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아, 네, 쿠니치님도 10,000원! 생일 선물한 돈에 줄게, 축하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쓰겠습니다. 얘는 이제 초자연적인 존재죠? 이제 빅터, 샬롯. 네, 신캐 나왔어요. 테스트 서버에만 나왔습니다. 지금 테스트 서버에요. 좋은 걸 좀 써볼까? 일단 기본으로 가자. 덮치기의 대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건 뭐지? 덮치기를 차지하는 시간이 감소한다? 그래서 결론은 생존마들 무기 활용도가 더 늘었다는 거죠. 비슷하죠? 해행 동라를 발사하는 태치 똥인겐을 모조리 처치하는 뇌우. 음악 똥숲 와영 어떡하, 공포부금 좋다. 공포부금 좋다. 1인칭 보고 원상주인 줄 알았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짬피드립은 하지 말아주세요. 예, 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저희 방에서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군단도 수지를 공격으로 발사해야 한다. 군단이란 이름이 아깝다.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은 이제 샬럿과 빅터가 샬터와 빅럿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빅터. 얘가 빅터고 얘가 샬럿이야. 그러니까 남매예요, 남매. 마침 빅터 재민이인데 1인용 블러드 잼 등까지 까지 있네. 잼구다 잼구. 엄마와 자식이 아니라 남매야. 아, 감사합니다. 군단 한 명, 쌍둥이 두 명. 그래서 이제 누가 군단이지? 아, 키키의 페이스에 마렵네. 키키의 페이스에 하면은 얼굴 바뀌는 거야 쟤네들? 다시 읽어보자. 다음 돌진 공격의 거리가 80m 증가한다. 뭐 미사일이야? 80%예요. 3밥 기준으로 100% 증가니까 런지 거리가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억압. 요거는 진짜 과충전의 완벽한 상위 호환인데? 물론 이게 쿨타임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거면 누가 과충전 쓰냐 이거? 과충전 아 근데 뭐 좀 다르긴 한데 이거 쓸 바엔 과충전 쓸 바엔 이거 쓰지. 2분이에요, 쿨이? 아, 그래요? 80초. 1분 20초. 그렇구만. 근데 왜 쿨타임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지? 호더. 난 이거는 그 일반 랭크에서 되게 많이 통할 것 같아. 이거 상자깡에 미친놈들 이거 걸릴 수밖에 없다. 얘 이름 뭐냐고. 얘 쌍둥이요. 여기 써있는데 쌍둥이라고 써있어요. 쌍둥이 트윈스죠. 탕수육 경찰이야. 얘랑 남매예요. 똑같은 나이가 똑같아요. 단지 얘는 가만히 있으면 서로 어떻게 이렇게 기형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어떻게 태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마녀의 악마의 자식으로 오인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다가 엔티티한테 잡혀왔어. 방금 들어왔는데요. 신규 살인마가 망태기 할머니인가요? 할머니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좀 굉장히 특이한 컨셉의 살인마입니다. 삼촌 이거 카스 온라인 헤비 좀비 베낀 거잖아. 헤비 좀비? 헤비 좀비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무슨 고기일까? 이거 돼지 뒷다리 같은데? 그치? 비상식량. 도형 죄송하지만 비터는 둠피스 X처럼 지붕에 타서 때릴 순 없나요? 둠피스트가 지붕에 타서 때린다고요? 그 빅터 하는 거 보니까 막 여기저기 올라가던데. 근데 아 맞다, 그거 실험을 안 해봤네. 얘 높이서 떨어지면 죽는데 그 좀 지형에서 높은 지형에서 떨어지면 그냥 죽는다고 하던데. 맞아요? 낙사한다 그러던데. 아 죽어요? 아 올라가면 죽어요. 낙사가 아니라 능력 뭐냐고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능력은 요 잭간이 잼민이가 나와서 이제 두 명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동시에 조종하는 건 한 명이고 이 조그만 잼민이 능력은 이제 데모고르곤처럼 모아 차지한 다음에 팔짝 뛰어서 이제 맞추는 건데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려워. 작정하고 피하면 맞추기 힘든 것 같아요. 아 네, 순한마트스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왜 단축키가 안 먹히지? 아 잠깐만 이거 빨리 가려야 되는데? 됐다. 잠깐만 이거 핑 존망인데 그냥 하자. 어쩔 수 없다.
너무 두렵다. 훗날 썩은 물이 3층에서 저격 점프로 잡는 현실이 올까봐. 감사합니다. 이제 왔는데 샬롯으로 한쪽 입구를 막고 비터로 덮치는 것도 되나요? 샬롯으로 한쪽 입구를 막고 비터로 덮치는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막 유연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샬롯으로 바꾸면은 약간 스턴 걸린 것 같이 느려져요. 그리고 바로 안 바뀌어. 그러니까 막 그 샥샥 하면서 막 스왑하는 그런 거는 잘 안 돼. 바로바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딜레이 있어. 딜레이. 그리고 일단 빅터를 사출하는 조건이 출구 근처에서 안 되고 또 갈고리 근처에서 안 돼. 발전기 근처에서도 안 되나? 얘 속도 몇이냐? 4.6이요. 빅터는 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4.6일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은 이게 키가 작으면 보통 바닥에 붙어다니는 애들이 빨라 보이거든. 이상하게 4.6에서 빨라봤자 4.8 정도? 아 그니까 체감은 5 정도 되는데 이게 키가 작아서 그래. 그냥 잘 생각해봐. 그렇게 빠르면은 말이 안 되지. 이사커킥은 막을 수가 없어. 아 생존자보다는 당연히 빠르겠죠. 어 일단 4.6은 넘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근데 이게 바닥에 붙어다녀서 그냥 빨라보이는 것도 있어요. 아 실제로도 빨라요? 그렇구만. 그거는 좀 물어보고 싶다. 대발진한테 이거 이속 매심? 5.2? 폭풍전구급이라고? 아 그렇게 빨라? 근데 그렇게 미친듯이 엄청 빠르지는 않아요. 이게 키가 작아서 그래. 맞다. 정비소. 솔직히 빅터가 슈퍼맨 마냥 사출되는 능력이었어야 한다. 오케이. 출발! 어, 이 새끼 이거. 빗나가면 발로 따커킥 맞아가지고 사라지죠. 어. 빅터랑 지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피자를 사왔는데 대바대를 하고 있다니 형이.
놈 새끼들. 어, 발로 찰라고 이거. 어? 어! 안야. 일로 와, 임마. 미쳐가지고. 간다, 빅터! 출격! 빅터가 올라타면 효과가 뭐가 있나요? 일로 와, 임마. 일로 와, 임마. 날아다니냐고. 버그임. 이 살인마 좀 버그가 많다고 하더라고. 출동! 실패하면 역할 역전색이 되는 게 웃기네. 정말 생존마잖아. 아, 좋다. 아, 저긴데. 저긴데 저기. 할배 있었는데. 새끼들이 미쳐가지고. 어! 가자, 빅터. 다 어딨어? 야, 크크크, 얘 빅터 조종하나 보다, 크크크크.
으악! 어? 미쳤나 이게! 미쳐가지고! 미쳐가지고! 미쳤나 이게! 놈의 새끼! 아바를 발로 차? 짐승만도 못한 놈들. 어딨어? 다 죽여버릴 걸. 뒷목에 달인이야 이 새끼야. 뒷목 초고수요. 어? 근데 밥 먹고 뒷목만 잡았어 내가. 어디 뒤질라고. 렛츠고! 빅터 고! 아 이게 방향 전환이 안 돼. 가자. 갈고리 가자. 아니 이걸 올킬 할 직차 아까 봤어요. 차다가 총구를 뛰어넘는 재미일 티어 살인마도 나오네. 아 근데 얘는 뭔가 재밌긴 한데 좀 답답해 얘가. 이게 살짝 답답한 것 같아. 이 무엇보다 이거 그 뭐냐 그거 그 맞추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저 빅터 인성질 이렇게. 아 여기 개구 있다. 개구 닫을 수 있나 보자. 아, 못 닫어 못 닫어 못 닫어 개구 못 닫어. 솔직히 이거 올킬 판은 아니에요. 그냥 얘가 생존자들도 테스업이라 놓은 거지. 좀 더 다듬어져서 나오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빅터와 샬롯을 경험해봤고요.
재밌었습니다. 자, 본섭 때 만납시다.